Clock is ticking, time for the weekend, work is coming to an end. I got my eyes wide open, savoring the moment, trying to breathe it all in. If I could slow down the clock, I would. When I'm with you, I just feel so good. I'd hit replay every single night. So for now, let's just take our time. Now that I've got you by my side, tell me all.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잘 하지 않던 약간은 좀 블링블링한 메이크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헤어피스도 붙이고요, 좀 화려하게 연출해봤거든요. 오늘의 아이템은 바로 투쿠블스쿨의 신상입니다. 펄픽 글리터인데요, 오늘 제가 이 펄픽 글리터에 있는 이 글리터가 너무 예뻐가지고 여러분들께 자랑하고 싶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지금 제가 원래 이렇게 약간 키라키라 메이크업처럼은 잘 안 하는데 이 글리터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겠다 싶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팔레트를 염탐하고 계신 분들, 저 체리비의 리뷰를 끝까지 봐주세요. 이 섀도우 팔렛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바른 이 틴트도 여기 투쿠블스쿨의 태그 틴트거든요. 같이 연출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체리비의 뷰티썸 투쿨포스쿨 태그 시리즈는 유튜버 유스뷰티 휴지님의 픽을 받은 제품인데요. 여러가지 스타일 중 제일 제 스타일인 제품 두 개만 골라봤어요. 휴지님의 화보 속에서 코랄코랄하면서도 오로라 펄이 콩콩 박혀있는 섀도우에 꽂혀서 스파클링 샴페인 품어봤는데 진심 세상 존예입니다. 투쿨포스쿨 태그 글리터 사이즈가 제가 최근 6개월 동안 본 제품 중 가장 컸어요. 글리터 크기가 엄청나지만 퍼석퍼석한 느낌 없이 크리미하게 발리고 고정력도 상당히 좋았어요. 여리여리한 피치 코랄 글리터, 손으로 발라도 얼룩지지 않아요. 물고기 비늘 같은 엑스라지 빅사이즈 글리터, 오팔 글리터로 각도에 따라 핑크, 블루, 화이트 등등 가지각색으로 보여서 오묘했어요. 태그픽 글리터가 상당히 큰 편이지만 눈가에 발라도 까끄럽지 않고 편안했어요. 글리터 반짝임이 정말 예쁘죠? 이래서 유스뷰티님의 픽을 받지 않았나 합니다. 글리터 핏이 상당히 좋아서 블러셔처럼 연출해봤는데 어때요 여러분?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이거 체육대 메이크업으로 추천드리고 싶을 만큼 너무 예쁜 키라키라 메이크업 아이템이에요. 투쿨하면 사실 틴트 맛집이잖아요. 이번 태극 틴트도 같이 발라봤는데 색상 고르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제가 고른 색상은 톤에 상관없이 바를 수 있는 퓨어 레드 컬러 겟디쉬. 생각보다 크리미한 질감에 놀랐어요. 완전 보송보송한 벨벳 질감인 줄 알았거든요. 입술에 바르면 어쨌든 보송보송하게 마무리됩니다. 의외로 입술 주름 사이에 끼지 않아서 역시 투쿨은 틴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용해보고 정말 만족했던 투쿨포스쿨 태그 글리터 틴트. 깔별로 다 쟁이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드는 6월 신상이었어요. 제가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투쿨포스쿨 진짜 예쁘지 않나요? 완전 대박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청키한 이렇게 알갱이가 엄청 큰 아이들 진짜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크리스마스 그 물풀처럼 뭔가 제 눈에 이렇게 탁 이렇게 밀착된 느낌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투쿨포스쿨은 이렇게 촥 하면은 촥촥 발려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진짜 대박이에요 대박. 채로비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저는 다음 주 금요일 새로운 뷰티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그럼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